경남의 유세 현장을 찾아가는 순서입니다. 경남의 사전투표율은 21.6%로 전국 사전투표율인 20.6%보다 1%가 높아 지방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들도 오늘 경남 곳곳을 누비며 막바지 선거운동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표심을 토대로 한 국민의힘 우세 전망 속에 치러지는 경남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경남 도정의 연속성을 내세우며 중앙 권력에 대한 지방 권력의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경남이 국힘당의 정치적 텃밭이라는 오명을 단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먹고 계시는 양문석에 대한 지지가 그 오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현 정부를 뒷받침하는 안정론과 전임 경남도정에 대한 심판론으로 후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지방권력도 수용을 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우리 경남의 경제를 살리고.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다당제 실현을 기치로 노동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와 정책연대를 강화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노동진보정당이 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남의 120만 임금 노동자들, 그런 분들의 가치가 일상적으로 도정에 반영되고. 통일한국당 최진석 후보는 전기차 중심지와 귀농단지 36만 호 조성을 약속하며 경남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사이사이에 저희는 경남 수출 자유지역 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하겠다는 기업들을 그 아시아 공장을 한국으로 경상남도로 유치할 것입니다. 330만 경남 도민을 섬기며 도정을 이끌 경남지사를 뽑는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